추석 대목을 맞은 대형마트. 제수용품을 둘러보는 주부들의 고민이 깊습니다. 핵과일을 비롯해 생물과 공산품까지 오르지 않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. 특히 이른 추석인 탓에 과일 가격이 지난해보다 20, 30% 정도 뛰었습니다. 아, 어마어마하게 오른 것 같아요. 예, 진짜 너무 많이 올랐어요. 저희가 가볍게 대하던 것들이 많이 올랐어요.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대구 지역 추석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16만 8,432원, 대형마트가 23만 1,619원으로 나타났습니다. 우선 전통시장이 저렴한 품목을 살펴보면 사과는 38.6%, 배는 19.1%, 밤과 대추는 무려 25%와 62%씩 대형마트보다 저렴했습니다. 쇠고기와 돼지고기도 각각 20.3%와 16% 쌌습니다. 하지만 대형마트에서 사야 유리한 것들도 있습니다. 수산물은 대체로 대형마트가 싼 편입니다. 조기는 0.3%, 갈치 23.1%, 고등어와 오징어도 대형마트에서 싸게 팔고 있었습니다. 채소류와 과일, 축산물 모두 추석이 임박할 즈음 소폭 오름세가 예상돼 하루라도 빨리 장을 봐두는 게 유리합니다. 또 같은 전통시장인데도 품목별로 가격 차이가 많아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가격 동향을 참고하면 보다 알뜰한 차례상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 TBC 박정입니다.